성경에는 성전 건축에 대해 마음을 모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날의 교회 건축과 연관지어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사람 모이는 장소는 당연히 필요한데 건축 응급에 대해 안 좋게 생각할 그렇습니다. 일단 명확할 건 구약의 성전은 지금의 교회가 아닙니다. 구약의 성전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게 이스라엘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을 짓지만 그게 예루살렘에 하나가 있기 때문에요. 가령 이분들은 제사를 드리고 싶다 못 지내요. 왜냐하면 너무 멀어서 갈 수가 없는 뭐 이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전은 사실상 상징이기도 합니다. 내가 당장 가서 제사를 지낼 수 없지만 우리의 중심은 성전. 그때 성전이 의미하는 건 야훼 하나님 그리고 그의 백성인 이스라엘. 이것이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은 오늘날의 교회하고는 상관이 없죠. 교회는 뭔가요? 성전이 아니라 모임 장소. 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교자가 가르칠 교자가 아니라 사귈 교자입니다. 그 교회라는 말이 생긴 게 에클레시아라는 우리 그 단어에서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도 역시 모임에 즉 교회는 모이는 곳이지 뭐 가르침 이게 사실 쟁점이지도 않아요. 모이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모이는 장소가 우리한테 너무 필요해요. 뭐 모일 수 있어야지 같이 모여서 나누고 성경 공부도 하고 교제도 하고 이런 장소가 없고 이걸 가령 계속 빌려서 쓰면 매주마다 나가는 돈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동체마다 필요하다면 당연히 돈 모아가지고 건물 사고 저는 하나도 문제되지 않아요. 근데 다만 그거를 성전인의 만에 구라치지는 말고 교회당이라고 부르고요. 왜 건물이 필요하나요? 모임 장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점에서 우리 전통적으로 배운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분주한 중에도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때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이거 하나 문제되지 않는 나쁜 일이다 생각해. 건축원금 해야 돼요. 그거 안 하면 건물 어떻게 사요? 전부 다 치돈 내기 싫어하면은 그 모임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전 그래서 헌금은 교회 공동체에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다만 그렇게 낸 돈 가지고 뭐 할 건데 어디에 쓸 건데 전 요거 명료해 줘야 되고 그건 누가 해야 돼? 우리 온 교우들이 한 달에 한번 재직회의든 1년에 한번 공동회의든 반드시 서류를 보고 돈들이 써야 될 곳에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를 잘 확인하고 그리고 내년에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가령 우리 쪽수가 늘어나서 지금 모임 장소로 모자란다. 그럼 당연하죠. 돈 더 내서 모임 장소를 조금 늘리자. 당연히 그거는 꼭 필요한 일이겠다라는 거죠. 근데 모임 장소가 남아두는데 뭐 허세 피운다고는 뭐 성전 이러면 다 거짓말인 거겠습니다만 저는 공동체의 필요 그게 관건입니다. 건물을 사는 것보다도 그냥 주일만 쓰는 것이니 주일 모임할 곳만 임대해서 쓰는 게 경제적이겠다 싶으면 경제적인 쪽을 당연히 선택해야 되죠. 주중에도 무언가가 활용이 될 수 있겠다 싶고 또 이런저런 필요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돈을 내고 혹은 은행 융자를 해서 저는 건물을 사는 건 너무 괜찮은 것입니다. 이거는 한 가지 잣대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겠다 싶은 것이 있죠. 다만 어떤 경우든 거기를 성전이라고 구라치지는 마라. 교회당입니다. 그리고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함께해요. 그러니 그건 사실 그런 의미로는 건물이 우리 건물이냐 아니냐는 하나도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죠.